너의 질문이 나왔어. 너 나한테 관심 있어? 오! 완전 돌직구네요. 와우. 아, 내가 오빠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. 그 관심 있지? 관심 있어? 관심 있어? 어떻게 관심 있어? 어, 그치. 구체적으로 듣고 싶지. 야, 남자로서. 나 이런 거 처음 말해보거든? 어, 뭐야, 또? 어, 관심 있다는 거? 우리도 왜 꿀꺽하지? 그냥 그 친구로서 그냥 관심이 있다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이미 마른다. 남자로서의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? 반항 갔을 때도 계속 솔직히 너 생각이 많더라고. 아~ 너한테 계속 전화 막 몇 시간씩 하고 그런 적 너가 처음이야 진짜로. 솔직히 나는 이제 자기 개발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. 근데 항상 운동을 할 때도 핸드폰을 이렇게 봐, 계속. 아, 진짜? 좀 감동인데? 너가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는 말이 계속. 진짜 수빈이가 좋아할 말을 쏙쏙하네. 진짜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. 마음이 네. 있다는 거지. 관심 없는 여자한테 매일 연락하고 매일 전화하고 안 해, 절대로. 되게 로맨틱하시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서로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. 예, 예쁘네.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인데 솔직히 가장 마지막 질문이었어. 진짜? 어, 뭐지? 아, 너 말하지 마. 나 무서워. 나도 무서워. 뭐야? 너 못 들을 것 같아. 방송이 끝나고 또 저걸 할 줄 알았어, 내가. 사귀자 석희 느낌? 몇 번 더 만나보고 사귈 생각 있어? 돌직구라고! 멋있다, 사귀자. 좋아이네. 잘 이겼어. 네, 볼수록 계속 볼매네. 몇 번 더 만나보고 사귈 생각 있어? 너무 이쁘다. 아, 진짜 오늘도 이쁘네. 안심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. 일단 오빠 너무 잘생겼고 그다음에 오빠이 너무 좋고 너무 완벽한 거 아니야?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리얼이야 이거. 야 이거 영화다. 아 근데 와. 정말 요즘 친구들 연애다. 수빈이는 보니까 넘어갔네요. 아 진짜요? 네 거기 딱 뛰어내리는 순간 한 90% 넘어갔고.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? 수빈이는 오빠는 어때? 이랬을 것 같은데? 제가. 아, 반대로. 네. 자, 한번 볼까요? 수빈이의 대답? 만나보고. 좋으면은 사귀지 않을까? 오, 이거 좋다는 거잖아.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있고 하니까 살짝 돌려왔어. 나는 이거 끝나고 계속 또 너 만날 거야. 연락할 거고 계속. 아 정말? 안수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솔직히 더 알아가고 싶고. 아 정말? 야 나도 받아야겠다. 너도 할래? 응? 그럼 우리 다음에 언제 만나? 다음에? 응. 내일 만날래? 그래. 좋아 좋아. 이 순간 딱이야. 이채널.